기억이 나는 거랑 뭔 상관이야. 자 봅시다. 거기 Never Stop Learning. 어 우리 여기 뭐야 민서랑 권영이 이거 리딩 시간이고 나머지 한 시간은 문법 시간인 거예요. 리딩 시간에는 쌤이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다 시킬 거예요. 돌아가는 거 읽고 해석하는 거. 그럼 신입생이 단곡 중 단곡 중 단곡 중 네 결혼에 본적 있냐? 공부하면서 그리고 지금 얘기할 게 둘이 신입생이니까 숙제하는 숙제 어떻게 하는지 숙제 뭐 있는지 얘기해줄게. 그치? 그래서 한 시간은 리딩이고 한 시간은 문법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냐면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복습 노트라는 게 있어. 그래서 노트를 하나 사시든 연습장을 갖고 있는 걸 쓰시든 해가지고 복습 노트를 써야 되는데 복습 노트는 쌤이 수업 그날 그날 여기 칠판에다가 이제 포인트 1번부터 뭐 N번까지 해서 쭉 포인트를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총 3번 써오는 거 숙제입니다. 3번 써오는 거.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뭐 해석 숙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용기쌤이 그때그때 좀 다르신데 리딩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우리 리딩 할 거 있지? 두 개 정도를 미리 해석해오는 거 노트에다 해석 써오기 써오기 제로한 거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숙제가 있을 거예요. 리딩 시간에 제로했죠? 문법은 복습 노트랑 그 다음에 또 별도 숙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야 너네 듣기 문제 좀 있던가? 아니야 듣기 있잖아 있잖아 끝나 끝나 듣기인데 듣기는 학원에서 수업은 안 해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분들 딕테이션이랑 문제풀이 해서 학원에서 검사 받는 걸로 안 해오면 학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습 노트는 그냥 쌤이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구술 테스트도 봐요. 수업 시간에 수업 전에 다 물어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해와야 되겠지. 최소한 노트 두 개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최소한이요? 저 한 개로 다 해석 얘는 글씨를 진짜 한 눈곱만큼은 짧게 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유승은 니 나중에 애들 보여도 좋다. 제가요? 나처럼 크게 써야지. 왜 웃어 웃는데 안 가져와. 아무튼 알겠죠? 그때 또 질문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야, 온도를 30도로 해놨네. 아, 더 어쩌면 좀 덥더라. 아니, 춥길래. 그럼 에어컨을 왜 켜? 끄지, 차라리. 30도면 히터기야. 왜 이렇게 더워 봤더니 지금 에어컨 30도야. 별로 안 덥네. 아니, 딱 좋은데. 별로 안 덥잖아. 야, 승훈아, 너네 시험 어려웠어? 야, 너 수험 몇 분 맞았어? 가만히 있으면 하나 더. 조용해지네 갑자기 승훈. 자 갑시다. Never stop learning. 봅시다. As a group of girls speeds across the finish line, a girl seems to be having trouble. 자 소녀들의 한 그룹이 finish line을 speed across 통과하여 빠르게 이동할 때 한 소녀가 seems to be having trouble 어떠한 문제를 겪는 것처럼 보였다. Her legs begin shaking, making her lose her balance. 그녀의 다리는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밸런스를 잃도록 만들었다. 자, 거기 볼 거 하나 있네요. 포인트로 안 잡을 건데 making 동그라미. Her legs begin shaking, 커마 making. 자, 앞에서 지금 주어는 her legs죠. 동사는 begin입니다. shaking이 목적어고요. 주목보 다음에 컴마 다음에 갑자기 접속사 주어 없이 ing네. 뭘까요?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지? 분사 구문 나오면 접속사 주어 동사로 다시 한번 바꿔봐야 되겠죠? 위에다 짧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영아, 이거 뭔 말인지 알지? 많이 해봤잖아요. 주어는 신경을 써야 돼요. 무조건 앞에 있는 주절의 주어가 아닐 수도 있어.
공사했냐? 공사요? 했어? 이 분사문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꿨어?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30%. 30%. 다른 사람? 지영 한 거 같은데? 이렇게 핸드폰 걸어주지. 너 홍석이 뒤에 핸드폰 숨기고 손가락으로 누르면 내가 안 아니, 보일 줄 알지? 원래 여기 놔뒀어. 아 그래? 아, 네. 지영아 어떻게 바꾸면 돼? 저 아직 승우야 에이지 뜻은? 하면서 연속 동작, 동시 동작 좋아요. 만들면서 그 다음 주어는? 설레면서. 봐봐 이렇게 들린다니까? 여러분, 그녀의 다리가 그녀가 밸런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앞문장. 앞문장. 그러면 주어 뭘로 받을 수 있어? 그래요. 이 시야에서. 그럼 메이크가 S 붙겠죠? 이렇게까지. 이 시 의미하는 건? 앞문장. 자, 그러면 이 시 앞문장을 봤는데, 얘들아. 그러면 얘랑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번에 단곡 중에는 이거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요? 에즈랑 앞문장 전체를 받는 이 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그렇지 컴마 위치라는 계속적 용법으로 바꿀 수 있겠죠. 오케이? 맞지? 단곡 중에들 이번에 계속적 용법 배웠잖아요. 그래서 as it makes 또는 which makes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make, 그 다음에 her, loves 동그라미. 거기 왜 동사 원형 왔니? 원형 부정사 왔니? 왜? make가 무슨 동사니까? 사실은 말해야지. make가 무슨 동사니까? 사역 동사니까. 그래서 her가 목적어, loves, lose가 목적어 부어죠. 그래서 원형을 썼다. 그 다음 그 앞에 비기는 무슨 목지? 둘목 지금 쉐이킹을 뭘로 바꿀 수 있어? 투 쉐이크로 바꿀 수 있겠죠. 그치? 좋습니다. 자, 그 다음 a moment later 잠시 후에 she falls into her coach's waiting arm. 그녀는 그녀의 코치의 기다리고 있는 팔 안으로 넘어져 들어갔고요. The same thing happens every time she races. 같은 것들이 그녀가 경주를 할 때마다 발생했다. 그래서 every time 거기 동그라미 치고 얘들아 거기서 every time에 접속사처럼 쓰인 거예요.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거기서는 every time equal whenever 동의어로 쓰였다. 뭐뭐 할 때마다 라고 쓰였다. 적어놓기만 합시다. 다음 시켜볼게. 승원아 읽고 해서 오랜만이다. 거기 했잖아. 무슨 졸고 있어. 두 번째 달라. 이거. 어 맞아. 어 읽어. 응. And she was. Diagnosed. Sclerosis at the age of 15. Now you're like a long woman. That's right. 오케이. 그래서 거기 여러분 diagnosed라는 단어 동그라미 원래는 타동사로 진단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를 진단하다. 동사는 diagnosis고요. 명사는 diagnosis입니다. 이거는 진단이라는 뜻의 명사고 참고로 진단을 받은 거죠? 수동태니까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15살에 진단을 받았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안녕아 한번 해보자.
읽고 해석한대. 등이에요, 등. 다리와 등에 잘못된 것을 느꼈고, 그리고 갑자기 넘어졌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인성 해봅시다. 읽고 해석하면 돼요. After months of tests, Kayla learned that she had multiple sclerosis. This took 한 달 후에? No, no, months니까 복수지? 몇 달 후에, 테스트 몇 달 후에 테스트 몇 달 후에 캐롤라는 그녀가 다발성 경화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봤다. 여기서 learning은 배웠다보다는 알았다 하면 되겠죠? 알았다,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똑똑한 진영이 왜 웃죠? 진영 왜 웃었어? 아니지? 네. Known as MS, it is a disease that interrupts communication between the brain and other body parts. 그 MS에 대해서 뭐라고? 아니지. 자, be known as는 무슨 뜻이었냐?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진 거죠. 그죠? MS로 알려진. MS로 알려진. 그것은 병을 어떤 병이래요? 뇌와 신체 다른 신체 부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소통을 방해하는 질병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기 disease 다음에 that부터 body parts까지가 앞에 있는 disease를 꾸며주는 관계절이겠죠. 방해하는 질병이다. 그것은. 야, 홍석아, 들고 있냐? 네. 그냥 고기 먹으러 가지 그랬냐? 어? 잘 거면은. 회식해봐, 이제. 혹시 찬스 한 번만 주실래요? 문 찬스. 이것은 못 해요. 그렇구나. 어이가 없네, 진짜. 열 번째 줄. 열 번째 줄. because, miss. 왜냐면, 뭐 갑자기 읽지도 않고 바꿔 해석을 왜 두 단어 읽고 해석해 못다 질거야지 미스 블록스 미스가 어딨어 미스가 미스 블록스 are not from broccoli and they signals particularly when she's warm she cannot sense the pain that other workers 왜냐면 필은 안 되고 왜냐면 왜냐면 MS 블럭 B MS 블럭. MS 블럭이 주어냐? 아니요 어? 그녀가 nervous 왜 MS가 그녀야? 너 바로 앞에 있어. 미스가 여자야? 왜 이래? 아니. 아니 그냥 미스야. 지금 미스가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멀티 멀티포 승원아. 그렇지. 와 조라이씨. 근데 여기서 멀티포. 아 오늘 왜 이래 진짜? 오늘 우리 신입생들 와서 열심히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필 이런 시끄럽고 좋은 애들만 남아가지고. 어? 부산경이. 근데 얘들아, 그건 아니야. 얘는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야. 어? 오늘 시험 끝나서 신나서 그래. 저 어제 밤 썼어요. 시험 끝나서 왜 와? 게임했냐? 아니. 오늘까지 했어요. 어제 끝나냐? 어제. 오늘 끝났어. 과학이랑. 아, 그래서 일본어를 외웠는데. 그럼 알았어. 혹시 일본어 겁나 재밌겠다. 나도 보고 싶다. 일본어 전망했어. 아, 시끄러워, 이진영. 아니.
MS는 다발성 종합증. 블럭. 막는다. Her nerves. 그녀의 신경을. 신경에도. 신경이 있어. 신경세포. 그래. 어? 신경세포? 아, 말이 돼. 그럼 뭐로부터? 뭐로부터? 뭐로부터 막아? Properly sending signals. 시그널을 정확히 보내는. 그렇지. 보내는 거로부터 신경을 차단해. 맞기 때문에, 차단하기 때문에. 특히 언제? When she was born. 그녀가 몸이 따뜻해지. 그래서? 그래서 그녀는 고통을 느낄 수 없고. 근데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야? That? 다른 러너들이 느끼는. 그렇죠. 그러면 that부터 feel까지가 앞에 있는 pain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네요. 무슨 격이죠? 그렇죠. feel의 목적어가 없죠. 느끼는 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대서 위치로 바꿀 수 있겠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맞지? 홍서가? 네. 승우야. 하준이를 왜 안 해요? 당연하겠지. 그래요? 정확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This is loving dangerous for her because she can't feel her legs by the end of the race. 야, 너 학교에서 그렇게 읽으면 무리하고 다닌다고 하지 마라. 진짜 그렇게 읽냐,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진짜 그렇게 읽어? 그럼 어떻게 읽어요? 와, 알았어. 해석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제. 이것은 그 뛰는 것을 위험하게 만든다. 그녀가, 그녀를. 인서가 행보잖아. 왜지 하면. 진짜 한심, 지금 이서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라 뒤에서? 권영이는 고개를 떨궜어 지금. 그녀의 다리가 그래서 뭔 소리야? 그 레이스 마지막까지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6주 동안 수업을 했다니까? 아니 다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수고하셨어요. 맨날 컵백 수업 시간에 펜을 한 10번을 떨고. 내가 진짜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다고 했는데 떨고. 창문이 던져버릴 거야 하면, 아, 저거 하준이 건데. 정작 하준이 펜을 안 떨고. 얘네 둘이 떨고. 그냥 던지도 못해. 됐어. 하준아. 그래서 그녀는 그 넘어져서 그냥 스스로 다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준호아 보여줘. 아 14번째 줄 in 붙어요. 하준이 벌써 맞죠? 이게 뭐하는 거야? 세미 똑바로 뭘 14번째 줄이라고 in 여기서부터라니까? in 에디션 뭐지? 아니 뭔지는 차려봐 얘들아. 네. 뭐? In addition, she damages 이거 뭐예요? 티슈. 세포기. 티슈 in her body when she kills one. 조직이. 뭐 조직이. 게다가 이게 다가. 해석해봐 준호. 네. 그녀는. 좋겠다. 어떻게 티슈에 많이 데미지를 집에 카드 뭐라고? 나 티슈가 조직이라고. 아 티슈 조직이라고. 네 화장실 아니라 그녀의 조직에 데미지를 그녀가 계속 뛰는 것은 그녀의 몸에 아니야. 그녀가 계속 뛰는 게 주어가 아니야. 그녀는 손상을 입힌다. 그녀 몸속에 있는 조직에. 언제? When? 그녀가 계속해서 걸리는데. 오케이. 얘들아 인디션 위치를 찾아보자.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포인트 많이 쓸 필요는 없고. 인디션 게다가라는 뜻의 접속사는 아니에요. 부사고요. Part of one. 엉덩이 좀 아는 것 같은데. 자, in addition, 게다가 라는 뜻하고 동의어 한번 쭉 오랜만에 한번 정리해봅시다.
또 뭐 있죠? 게다가 Moreover. Moreover. 아, 씨 너무 잘해. 왜 너 나한테 이거 그거 해? 잠깐만, 너 좀 건방져졌다? 어, 안문 사이에? 또 뭐 있죠? 게다가? 아, 누가 Furthermore도 말하는 것 같았는데? Furthermore. Furthermore. 또? 게다가 또 뭐 있지? Furthermore. 응? Furthermore. Also. Also? 어, Also? 뭐 Also도 쓸 수 있지만 다른 거. 또 뭐 있죠? 게다가 B로 시작하는 거. B인 거. 이러네. 벌써 끝났어? 벌써 한 개야? 플랑이 몰랐어. 아, 저 알 것 같아요. 잠시만. 승훈아, B로 시작하는 게다가 빨리. Because of. 근데? Believe. 뭔 Believe야? Being. 아, 잠시만요. 기다려. 어, 잠깐만. B. Benefit. 잠깐만, 이 새끼야. 반말이고. 승훈 다 미쳐. 빨리. 승훈아, 아니, 뭐야, 니가 안 좋았어. 비로 시작하는 거. 네. 비. 아, 제가 한 글자만 더 주세요. 어. 끝. 사이즈. 사실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 사이즈. 또 뭐 있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좀 잘. 한 글자 하나만 더요. 뭐. 이런 것도 잘 씁니다. 플러스. 근데 뭐 온 플러스. 아, 플러스. 온 잡고대.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너무 어렵다. 그 다음에 인에디션에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뒤에 2가 붙으면 품사가 달라지죠? 인에디션 2 하면 이거는 품사가 뭐죠? 품사를 끝에 것만 보면 돼. 전치사. 이거는 2야, 전치사죠? 인에디션 하면 이렇게 딱 끊고 쓰는 건데 인에디션 2 다음에는 명사나 명사구가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에디션과 인에디션 2는 다릅니다. 저 아트가 없어. 밑에 났어? 왜? 왜? 공서 진짜 좋대. 어? 진짜 좋대. 전쟁처럼 필링 카드. 오케이. 지도기까지 승원아! 그 다음 거 저기 어디냐면 16번째 줄. 하고 있잖아. 결승선에서 도움을 받았다. 근데 그곳은 그녀의 코치가 캐치설 그녀를 잡아주고 얼음을 모아주는 곳이죠. 투 뭐 하기 위해서? 그녀의 감각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얘들아 거의 컷만 하고 웨어 동그라미. 그 외는 문사가 아니죠. 앞에 있는 피니시 라인을 꾸며주는 뭐야? 관계 부사죠. 그쵸? 앞에 있는 피니시 라인을 장소를 꾸며주는 관계 부사. 관계 부사 다음에는 문법적으로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완전한 문장이 오죠. 그 뒤에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아니 저 카드 잃어버렸는데 그 재발급 안 되는 카드예요. 어? 그럼 지금 어디 나갔다 와? 저 집에서 쉬는 시간에 가. 지금 거의 끝났어 이제. 어?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 Kyla won the North Carolina State title in March 2014. 2014년 3월에 그녀는 북캘리포니아 스테이트에서 하는 그 타이틀을 차지했고요. Her next goal is winning the national title. 국제 아니 국내란다. 국내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그녀의 다음 목표이래요. She has said she was scared that she might not be able to learn much longer. 그녀는 그녀가 더 오래 달릴 수 없을까봐 불안하대요. 그렇게 말했지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she has decided to focus on what she's able to do now. 그녀는 그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심을 했다. MS may not have a cure, but that isn't going to stop her from learning. 그 경화증이 치료제는 없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그녀가 달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1번의 답은 5번. 2번은 interrupt, 방해하다랑 가까운 의미인 거죠? 2번, disturb죠. 1번은 뭐지? intent? 네? intent, 1번이 무슨 뜻이냐? intent
의도하다는 뜻입니다. 의도. 서포트는 알테고. 사고는 뭐냐? Interpret. Interpret. 이거 해석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영어 해석. 영어 해석을 누가 좋아해요? Distinguish. Distinguish 무슨 뜻이죠? Distinguish. 구별하다. 구분하다는 뜻이죠. 이 단어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다는데 혹시 이 단어 아는 사람? Extinguish. 아 그거 알아요. 승훈이 저거 옆에 있는 빨간색 저거 이름이 뭘까요? 저거 영어로 뭐라고 하죠? Extinguisher라고 합니다. Extinguisher. 소화기. Extinguish 하면은 불을 점화하다, 아니 불을 끄다, 그 다음에 뭐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 첫 번째 빈칸에는 pain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signals 들어갑니다. 자, 숙제 내줄게요. 성원아 66, 67 풀었다고? 네, 풀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70만 되면서. 아, 근데 승원이 70, 70을 숙제 내줬었다는데? 거기 안 내주냐? 자, 숙제는 누가 쟤는 6화냐? 여기 남자예요. 어? 아, 이 남자의 이름은 짧은 남자예요. 자, 복습 노트. 3번. 그래서 오늘은 버정아, 진짜 오늘은 포인트가 적어. 원래 근데 한 4-5개 이상은 될 거예요. 오늘은 시험 끝났으니까 딱히 적어주고. 그 다음에 해석 숙제는 70부터 73. 네? 두 개씩 해야 돼. 처음 오는 애들인데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애들이잖아. 네? 아니 저희. 아, 근데 왜 주동이 같은 애였으면 그거 주동이 같은 애? 누구를 주동이한테? 해석해오고 주동이는 해석이 좀 어려울 거야. 이거 내국했지. 근데 주동아, 주동이는 저 좀 줄여주나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 해석해오지 말고 모르는 단어 있지? 어? 네, 아니에요. 아니, 너, 아, 지금 저도요. 너무 어렵다. 관계는 찾아보고 그 다음에 뭐 하나는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많아요. 70-71페이지는 이거는 해석해 와. 이건 해야지. 선생님 준웅이 맨날 PSP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 놀러요. 아니야. 그 다음에 권영아 민준아 그 해석할 때 노트에다가 우리 지금 이렇게 영어 문장이 많이 있잖아. 근데 영어 문장처럼 계속 이렇게 쓰지 말고 하나 해석하고 줄 바꿔서 쓰고 줄 바꿔서 쓰고 줄 바꿔서 쓰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기 편해요. 뭔 말인지 알겠지? 배우시오. 시험 문화 고생들 많이 했고. 근데 저 뭐라 쓴 거예요? 모르는 단어 뜻. 뜻 새끼야 뜻.